안녕하세요 여러분. 지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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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지즐이 짜잔 쇠구슬들을 좀 가져왔죠. 베어링 가게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일명 강구라고 불리는 그냥 볼 베어링 내부에 사용되는 쇠구슬들입니다. 피젯 스피너도 꽤 유명한 편인데 여러가지 피젯 토이들을 이걸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거를 왜 만들게 됐냐면요, 제가 최근에 이런 영상을 하나 봤었습니다. 굉장히 예쁘죠? 뭐 조만간 출시한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깜깜무소식이야. 뭐 만들기 귀찮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무쪼록 네, 그 영상을 보니까 저도 아 이거 충분히 만들 수 있게 생겼다 싶어가지고 한번 출시도 안 했으니까 제가 직접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은요, 짜잔, 거울이에요. 거울. 헛소리 하지마 임마. 평범한 거울처럼 생겼죠. 이쪽 면은 보시는 거와 같이 반사가 1:1로 대칭이 되는 친구인데요, 뒷면 같은 경우에는 확대경입니다. 확대경 여성분들 메이크업 할 때 약간 얼굴 크게 보이게 한 다음에 이렇게 자세하게 뭐 쓰나 봐요. 만나긴 좀 그렇고 미안해. 조심해. 내 눈! 주걱이 느껴지죠? 확대의 원리는 살짝 오목형입니다. 오목. 오목하기 때문에 외친 상이 좀 크게 보이는 그런 원리인데요. 평평한 면에서는 이렇게 사이드 쪽으로 가든지 아니면은 잘 올려놓으면 그냥 제자리에 서 있게 될 텐데, 이렇게 오목한 면에서는 네, 안쪽이 오목하다 보니까 가운데 쪽으로 구슬들이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이용해가지고 네, 아까 영상에 나왔었던 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일단 구슬들을 눈사람 모양으로 한번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소에서 구매한 에폭시 접착제입니다. 4포를 하나 준비를 했어요. 제가 준비한 건 320방짜리인데 여기다가 이 볼 베어링 표면에 한쪽을 강하게 문질러가지고 최대한 거친 표면을 만들어가지고 붙이면 훨씬 접착력이 상상이 되겠죠. 자석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양쪽을 잘 붙여놓도록 할게요. 이렇게 옆에다가 보관 잘 해둘게요. 에폭시 접착제가 굳는 동안에 거울에 대해서 작업을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양쪽을 한번 잡아서 풀어주도록 할게요. 네, 완전히 분해서 사용할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없애버리도록 하고 이런 식으로 분해를 하면 되겠네요. 오, 예스. 저희가 작업하는 거에 앞서서 기스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마스킹 테이프를 일단 여기다 붙여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양쪽 귀퉁이 있는 거를 이것도 같이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에폭시 접착제가 굳은 그 장난감이 여기서 회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대로 사실 끝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저 지즐은 이렇게 끝낼 사람이 당연히 아니죠. 좀 더 재밌는 걸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원주의 길이를 일단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쉽게 재는 방법이 테이프를 이렇게 한 바퀴 두른 다음에 테이프의 길이를 재면 되는 그런 방식을 저는 사용하도록 할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여기의 길이를 한번 측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길이가 대충 62예요. 62. 62cm가 나왔거든요. 네, 그러면 가로가 620이고 세로는 제가 임의적으로 70mm, 즉 7cm짜리로 이렇게 포맥스를 재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맥스는 제가 저번에 공기청정기를 만들고 남은 그 검정색 포맥스 쓰도록 할게요. 힝! 이런 식으로 길다랗게 한번 잘라왔습니다. 손으로 약간 쉬면서 할 수는 있지만 네, 히팅건을 하나 구매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친구를 한번 써먹어 보려고요. 자, 이렇게 흐느적흐느적 거릴 때 이 친구를 잡싸게 이런 식으로 식히면은 그 모양 그대로 약간 좀 남게 되거든요. 그리고 하얀 색깔 아크릴판을 제가 준비를 한 게 있습니다. 높이를 2cm, 즉 20mm 정도를 두 개를 잘라주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는요 이렇게 최대한 휘어주도록 합니다. 짜잔. 자, 아까 전에 만든 친구, 네, 공기청정기 만들 때 이렇게 동그랗게 파놓고 난 쪼가리인데요, 이 친구를 그대로 쓸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왜 준비를 했냐면요, 짜잔, 바로 이 친구입니다. 구매한 지 한 1년 전에 언젠가 써야지 하고 제가 미리 사놨던 친구거든요. 뭔지 모르시겠죠?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모트 컨트롤러가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이 이렇게, 한쪽을 이쪽에다가 딱 장착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이 리모컨 수신부고, 이쪽에다가 12V짜리 아댑터를 짜잔 넣어라. 뿅. 어때요 여러분? 정말 오, 예쁜데 이거? 이야, 뒤쪽에는 양면 테이프 재질로 되어 있고요. 이 친구를 이용해가지고 정말 멋있는 걸 하나 만들어 봐야 되겠죠? 이렇게 두 바퀴를 감을 수 있도록 길이를 재단할게요. 딱 여기서 자르면 될 것 같아요. 가위를 이용해가지고 깔끔하게 한 방에 우차. 네, 이렇게 절단하고 나면은 이런 식으로 저희가 절단한 면까지만 이렇게 불이 들어오는 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글루건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 친구서부터 이렇게 안쪽에다가 붙여주도록 할게요. 하나 덧대가지고 보면은 여기에 오목할 요자로 이렇게 홈을 하나 파주게 됐어요. 그냥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전선이 지나갈 만한 자리가 따로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세팅을 하기로 했습니다. 자, 아주 기가 막히게 딱 맞죠? 뒤집어가지고 녀석을 이렇게 끝까지 한번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잘 눌러준 다음에 이렇게 보면은 이 하얀색과 검정색 이런 식으로 일자로 평행하게 되죠. 이쪽에 높이에 맞춰가지고 펜으로 이렇게 높이를 체크한 다음에 안쪽에 LED를 먼저 붙인 다음에 작업을 진행할게요. 네 여러분, 자 LED띠를 다 붙인 데 완성을 했습니다. 이쪽에다가 글루건을 통해서 이렇게 움직이지 않도록 잘 고정을 시켰고요. 나중에 이거를 차크란 모양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파내준 다음에 이렇게 뚜껑을 덮어주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게 될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사이즈가 잘 맞는지 대보도록 할게요. 우와, 괜찮은데? 이 안쪽은 글루건으로 하면은 좀 지저분해질 수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순간 접착제로 하기로 하고, 이렇게 이쪽이 굳는 동안 네, 저희는 이렇게 살짝 뒤집어 가지고 이쪽 바깥쪽에 글루건을 예쁘게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을 넣었다 뺄다 할 수 있게끔 밑쯤에다가 이거를 부착을 시켜가지고 구멍을 뚫어서 바깥에서 연결이 될 수 있게끔 제가 구멍을 한번 뚫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잘 잘리네요. 이렇게 잘 붙이게 됐습니다. 여러분, 작업이 거진 다 끝난 것 같죠? 이런 식으로 리모컨 수신부랑 이렇게 전원부를 잘 만들게 됐습니다. 가운데 마스킹 테이프를 제거를 한 다음에 한번 바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완성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우리 쇠구슬들도 이렇게 다 굳어졌네요. 자 여러분, 그러면은 바로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을 먼저 투입을 합니다. 네, 리모컨을 조작을 해서 스위치를 킨 다음에 이 쇠구슬을 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셋, 둘, 하나, 이야! 스위치 온! 우와! 대박이죠 이거? 이야! 근데 불 끄니까 이거 완전히 별세계입니다. 별세계. 오! 세상에. 지금까지 지지였습니다. 예스!